만약에 이게 이 영상이 유튜브에 1편, 2편 이렇게 안 올라오면 이분이 접으신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템셋이 망한 시청자분이 계세요. 이제 40일 정도 한 메린인데 1,500만 원 투자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하시는 메린이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2,200억이 있는데 템진단과 함께 스펙업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오열을 하셨냐면 보냈습니다. 유튜브 정독하려고 시작했는데 망캐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어떤 캐릭인지 1,5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아우 진짜겠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0일 된 우리 메리니 이분. 일단 유니온은 한참, 야, 확실히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자, 장비를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응? 본주님! 1,500만 원 썼다고요? 아, 너무 초라한데. 거의 다 직작을 했대요. 메린이라 잘 몰라가지고. F 아, 님, 진짜 별 나한테 칭찬 몇 찾아왔으면 개제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해드리는 건데, 진짜. 성취장템 보자. 혹시 이거 혼자 아이템 맞추신 거 아니면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실친이 도와줬으면은 그 친구랑 진짜 손절하셔야 돼요, 예. 제가 좀 진단 좀 해드릴게요. 알겠어? 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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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대수술인데?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파, 진짜! 메리니분들. 그 혹시 메이플 왜 시작한 거예요? 한의원님 방송 이응 뽑고요.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본주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주님 아직 유니온도 안돼 있고 다 엄청 낮아서 제가 보보방이나 공공방 위주로 볼 거예요. 근데, 이거 챙기기 전에 엠블렘 큐브부터 할 거예요. 그 엠블에 공격력 30%가 뜨냐, 아니면은 공공방이 뜨냐, 이거에 따라서 템 세팅이 갈려져요. 대추. 제일 먼저 가는 게 엠블렘이거든요? 세질님 캐충이 안 되세요, 아예? 매소는 웬만하면 템 캐충 세팅하는 게 지금 오류 좋은데. 떠서 안 돼요. 오류가 왜 떠요? 카드 잔고가 오류가, 죄송합니다. 30억만 좀 거래해서 한번 윗점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이 엠블렘에만 250만 원 쓰셨대요. 그거 방방공 오비탈 불큐 돌리다가 우리 본주님 잘못하신 게 뭔지 이틀을 알아? 지금 각이다. 유니온이 낮아서 방모가 낮아요. 그래서 방방공이 제일 세요. 그거 멈췄다가 나중에 레벨 높아지고 유니온 높아지면은 그때 방공공이나 공공공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너무 급했어. 화났냐고요?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1,500에 지금 공공방이랑 잘못 공공공은 배워가지고. 좀 보였는데 오. 공공공 봤다고요? 근데 왜 돌렸어요, 공공공? 키우. 그거 누가 돌리라 그랬어요? 아델은 방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오. 아, 쟤 이거 너무 마음 아픈데. 진짜 좀잘 떴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해주세요. 지금 아, 편안하게 덕터님 생겼나요? 별풍선 1,500만 10개 원에 이템 감사합니다. 세팅인데. 은우 형 안녕.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셨어요. 지는 니은 키키을. 1,500으로 전부 위 맞추고 저 정도로 혼나는데 3,000으로 도미 하나 맞추면 맞아 죽는 거 아님? 디귿디귿. 본주님, 일단 이거 쓰고. 지금 일단은 유니온도 없으시고 크리어율이 엄청 낮거든요? 쓰고 나중에 돌리는 거 추천하고 싶은데. 아, 이러다가 돈 많이 쓸것 같아, 저 엠블렘에. 일단 에디부터 가자. 에디 공포 두 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분이 본인 입으로 자기 캐릭 저주기의 상이라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템은 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시청자분들 건좀잘 되자. 팡이 화내지 마 웃자 팡이. 혹시 시청자분들 루나 서버 아이템 파시는 분들 귓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분이 쓸만한 템이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델 보드 사시나요? 예, 보여주세요. 본주님, 이거 살만하다 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 사서 에디셔널 큐브를 조금 돌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에디에 힘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데, 스공 일단 54만 이렇게 돼 있는데, 윗점 30%에 추업도 되게 좋아요. 가위도 괜찮고. 아, 판단 내릴게요. 자, 요거만 일단 힘두줄 빠르게 뜨면은 완전 이득입니다. 자, 우리 두 줄만 기원합시다.
위드위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누나면 글자님 계신데 글자님한테 본준이 보이시죠? 플러스 59만 280억에 59만을 얻은 거예요. 본주님 채팅 한마디 치시면 1000개? 채팅 한마디 치면 1000개? 본주님! 설마 주무십니까? 본주님! 본주님 일어나세요 본주님! 본주님! 만사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본주 자는 중. 네, 유. 오! 오, 뭐, 야 인정? 유. 오, 일어나셨다. 본주님 주무셨나요? 너무 졸리면 좀 주무시고 있을래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전화로. 자고 있을게요. 너무 피곤해서 우. 네네. 본주님 자고 있으면은 계정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거 살만하다.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판단 내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더 가능하시대요. 카니아의 힌퍼 전사템 매물이 많던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이거 신발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거 추업 깔끔하지, 가위 깔끔하지, 22성 윗잠 30% 깔끔하지, L 2.5줄. 이거는 바로 판단해서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 또 놓고 이거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난 본주님 이거보다 이거 껴드리고 싶은데. 근데 엠블렘이 030% 아 일단 본주님 이거 엠블렘 큐브예요. 이거 엠블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본주님 헬스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3대 몇이세요? 아 리엔이 데드만 185 2RM 들어봤어요. 182 2RM이요? 본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큐브 잘 떠야 되는데 이거 이런 한 대 맞는다 진짜로. 아 1299 본주님 이거 지금은 본주님한테 좋거든요. 근데 종결이 아니어서 이런 보조무기가 애매해져요. 일단 본주님 근데 유니온이 낮아가지고 이거 쓸만해요. 그리고 에디셔널 큐브 좀 돌려야 돼요. 본주님 에디 큐브 좀 돌려볼게요. 아 나 진짜 이거 본주님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 그렇죠 본주님 에디를 좀 떴습니다. 우리 본주님 021퍼가 되게 안 뜨거든요. 빨리 뜨면 진짜 웃어도 돼요. 본주님 이거 써요. 이거 나중에 여유 될 때 돌려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본주님 이거 찐목록 보면은 이제 박무가 엠블렘 두 줄이라서 요거를 제가 지금 살 거예요. 이거 가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판매된 거 보면은 이거 무조건 살만해. 이거 그냥 삽시다. 본주님 이걸로 가요. 그래 깔끔한 걸로 가자. 나 이걸로 갈게요. 판단 내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템 물량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나머지 아이템들 제가 봉인 걸어둔 거는 건들지 마세요. 봉인 해제하지 마세요. 봉인 건 거는 평생 쓸 거다 이런 마음으로 박은 거예요 봉인을. 아마 템 세타도 접을 것 같아. 템 세타고 접을 것 같다고요? 요 본주님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캐시 무기만 안 샀어도 스펙이 만약에 이게 이 영상이 유튜브에 1편 2편 이렇게 안 올라오면 본주님 접으신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그냥 메이플 스토리 갑자기 하기 싫어진 거예요. 예.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본주님 고생하셨습니다.